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의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인천공항의 사진이 얼마나 그런 그림이 나온 지가 얼마 만인지 참 오랜만입니다. 인천공항의 사진에서 기역자, 디귿자 줄을 본게한 네. 4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 기역자, 디귿자 줄을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몇년전 자료 사진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다들 해외여행을 지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백신 그 접종만 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격리가 해제되어서 지금 다들 놀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곧 여름쯤 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인천공항에 원래 매년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맨날 그 사진은 매년 경신했잖아요. 인천공항에 모인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꺾인 건데 그것이 서서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점점 더그 여행할 수 있는 국가도 많아지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로 왔을 때 격리가 없다는 그거. 그게 엄청 커요, 지금. 그래서 네. 물론 거기 가서 걸려서 다시 걸려서 오는 상황이면 달라지는데 거기 가서 안 걸린다고 하면은 와서 바로 그냥 그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터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주가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그 집에다가 이제 파자마나 이런 걸 놓고 그냥 한벌 갖고 입으셨던 분들 다 입고 나가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나 업데이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J그룹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 실적도 좋았고요. 최근에는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코닥 필름이나 패남이나 이런 거좀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와닿진 않은데, 이런 거, 어차피 더 네이처 홀딩스라던가 FNF도 결국은 들어올 때는 어색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별로 패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그 추적을 안 하고 있어서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채널이었죠. 전그 채널도 사실 잘안 봤어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뭐 그런 것들 내셔널 사실, 네,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거. 글쎄요, 그 채널도 굉장히 위에 있고, 채널이. 굳이 그거를 어렸을 때뭐 동물의 한곳볼 때나 그 봤지. 잘안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봐서 채널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다 청소년들이 인기를 끌어올리고 나서 봐서 그런지 그냥 거부감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채널을 열심히 보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처음에 이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던 채널인데 그거를 티셔츠에다 로고로 박는다고? 근데 이게 지금 요 패난 같은 게 그런 느낌이 그때 들었을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왜냐면 패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하거든요, 사실. 패남은 우리가 뭐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해외여행 아주 못갈때 응팔 시절에 그때 막 이미 그때 뭐 여성분들은 더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잘안 나와서 해외여행 못 갔는데 그때 뭐 발빠르게 그런 기회가 있으셨다면 뭐 패남이라는 항공사를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세대는 경험을 못 했을 거예요. 1980년대 여객 화물 분야 세계 1위 항공사였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패남이라는 항공사는. 계속 적자가 났었고 폭탄 테러도 맞고 이래서 1991년 12월 4일 항공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요즘은 볼 수가 없죠. 요즘은 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이런 거를 보지만 패남 항공은 못 들어보는 이유가 항공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이때, 나이대도 너무 젊으면 안 되고, 30대에서 50대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권을 발급받아서 갈수 있었던 상황에 있는 어떤 뭐 상류층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셨던 분들, 뭐 항공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시계 완구 패션 자파 식음료 브랜드 사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패남을 SJ그룹이 이제 새롭게 들여와서 이거를 지금
뭐 성공해보려고 뭐 다른 데는 코닥 필름 같은 것도 들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FNF가 처음에 잘 돼서 그래요. FNF가 네. 그거를 라이센스를 얻어와서 잘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아 다른 그 2종 그 산업이랑 콜라보를 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크다 해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산업이. 그래서 페남하고 SJ그룹하고 10년 계약을 했는데 최초로 페남 브랜드 최초로 10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3일에 성수동의 복합 멀티플렉스 LCDC 르콩드 드콩드 이거 LCDC예요. 서울을 오픈했는데 성수동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 성수동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성수동은 너무 너무 10대 20대라. 네, 거기 가면은 그냥 노인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네. 그 성수동을 즉 너무 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팝업 스토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애들이 막그 애들이라고 만들겠지. MZ세대도 아니고 Z세대, Z세대. Z세대들이 거기 이제 줄서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줄을 안 서고 뭐 전자로 이제 대기 해놓는데 대기 보면 다 팝업 스토어들이 막 400번, 500번이에요. 주말에 가보면은. 그 정도로 그 어떤 팝업 스토어를 차렸을 때 굉장히 핫한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 Z세대들은 또 그런 거를 바로바로 SNS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또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성수동에 이걸 세웠는데 지금 LCDC가 SJ그룹 자체 패션 브랜드 편집샵이에요. 왜냐면 지금 페남도 그렇고 SJ그룹이 하는 게 칸골, 그리고 저기 헬렌 카민스키, 이런 것들이라, 저 칸골이나 헬렌사 카민스키가 다 보면은 백화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입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편집숍을 가지면 이렇게 핫한 곳에 세우면은 되게 알리기도 쉽고 그 브랜드 편집숍 자체 브랜드 편집숍이라 자체 건물에 사는 거라 그런 입점 수수료가 없어요. 르콩드 드콩드가 프랑스어로 이야기 속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지금 4층짜리인데 요즘에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가로수길도 가보면 그런데 1층에 카페 들어가 있고 이페메라 들어가 있고 2층에 패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샵 르콩드 드콩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추구하는 컨셉이 에이지리스. 그러니까 뭐그 연령대에 관계없고요. 젠더리스. 남녀 그게 따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 컨템포러리 최신 유행이죠. 컨템포러리 패션 지향하고 유럽 감성 세련된 룩. 그래서 직수입 원단으로 제작을 한다.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아우터가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고요. 니트류가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하이류는 20만 원대 정도로 판매하고 있어요. 3층에는 6개 독립 브랜드 따로 런칭해 놨고 4층에는 또 컨템포러리 바 PS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음료와 그 패션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엄청난 인원이 다녀갔다고 다들 계속 다녀가고 있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백화점이에요. SJ 그룹이. 왜냐면 칸골이랑 헬렌 카민스키가 주력 브랜드이기 때문에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LCDC가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고요. 성수동의 핫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어서 칸골이나 헬렌 카민스키가 백화점 쪽에서 성장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페남 새로운 브랜드 기대되고 LCDC 그쪽으로 백화점 매출 비중을 조금 저쪽 자체 편집샵, 자체 건물 쪽으로 하면서 백화점 매출 비중을 40%에서 좀 떨구면서 그러면 마진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SJ그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 계속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데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브랜드의 구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아기 사자가 사자로 크려면 그 FNF가 성공했던 그 요인을 하나씩 그 성공의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FNF,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뭐 다시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FNF는 역시 그 채널에서 하나를 갖고 왔고요. 디스커버리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의류를 갖고 왔고 그래서 디스커버리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 MLB 그래서 두 가지가 성공을 했죠. 하나는 스포츠죠. 그래서 FNF의 그 성공을 보면서 똑같이 더 네이처 홀딩스도 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져온 거 그거를 의류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NFL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채널에서 하나, 스포츠에서 하나 했기 때문에 리틀 FNFL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최근에 자사 종합 온라인몰 엔스테이션몰을 오픈했어요. 요즘에 자사몰 하는 게 유행인데, 왜냐면 그 나이키도 이제 아마존을 떠났잖아요. 나이키가 이제, 나이키는 워낙에 지금 굉장히 너무 강력한 파괴를 갖고 있는 업체라 좀 비교하기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키도 이제 자사몰에서만 팝니다. 아마존에 안 들어가요. 아마존에 들어가면서 입점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아마존을 탈피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키는 D2C로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쏩니다. 제조사가. 제조사가 유통사를 안 통하고 직접 쏘는 거죠. 그럼 그 유통 단계가 없어지니까 더 효율적인 가격을 공급할 수 있죠. 소비자한테 네. 좋고. SJ그룹,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NFL이 원래 지금은 현재 온라인 스토어를 단독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이게 어차피 같은 투톱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스테이션 몰에다 통합을 했어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그 다음에 또 지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FNF가 이런 식으로 성공한 이후에 다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지금. 지프라는 또 자동차 브랜드에서 또 갖다 또 만들었거든요. 지금. 지프 통합 유통 판매 여기서 한다. 그리고 명품 쇼핑몰 끌루아를 여기다 넣었어요. 요즘에 주지훈 씨나 김혜수 씨가 선전하는 거 많이 지금 사시잖아요. 명품을 이제 굳이 뭐 우리가 뭐 확실히 확인만 된다면 온라인에서 산다 해서 그 명품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파페치라는 업체도 보셨죠? 그래서 지금 김혜수 씨나 주지훈 씨 같은 그런 그 탑급을 모델로 쓰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엄청난 광고비를 들이면서 끌어당겼잖아요. 명품 온라인 쪽을. 왜 이쪽이 잘 되니까.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도 결국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지프. 이거는 어차피 다 라이센스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표권이나 이런 거 나가는 게 많아요. 자체 브랜드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걸로만은 수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잘 되는 명품 쇼핑몰을 여기 엔스테이션 몰에 같이 했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 내에 있는 명품 유통 디자이너랑 MD로 구성된 바이어분들이 직접 매입하고 검수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데 FNF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왜냐하면 FNF가 지금 저런 정도의 주가 수준에 간 거는 중국 시장의 성장 때문이잖아요.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지금 뭐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면세점 라인이 막혀버리면서 완전히 중국 저기 수혜주에서 중국 피해주가 돼버린 이 상황 속에서 FNF는 중국 수혜주가 됐단 말이죠. 그거는 FNF는 중국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매장이 5,600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도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팝업 스토어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그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명동이 있다면 중국에는 왕푸징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왕푸징 거리에다가 거기 쇼핑몰 WF 센트럴이 있는데 거기에 100제곱미터 규모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 5주간 운영했는데 1억 9천만 원 매출이 지금 나와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상하이에도 이제 만들어보자 해서 상하이의 새 팝업 스토어 일단은 처음에는 팝업 스토어로 좀 반응을 타진을 해보면서 거기서 잘 되면 이제 대리점 같은 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내 덴마크 패션 기업 베스트셀러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잭앤존스, 온리, 베로모다, 셀렉티드 브랜드 등 중국에 7,0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중국에서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회사예요. 그리고 티몰, 위챗 여기도 지금 다 진출해 있고요. 온라인몰 라이브 커머스 사업까지 중국에도 MZ세대들 있잖아요. 뭐 몬허우 걔네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랑 손을 잡고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는 FNF만한 그 밸류를 받게 되는 거예요. FNF는 20배 넘는 밸류를 받고 있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10배잖아요. 그래서 리틀 FNF가 만약에 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얘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더 네이처 홀딩스가 지금 내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NF에 비해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게 FNF가 먼저 성공한 것도 있지만 해외가 부족한 건데 거기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성공을 하면은 얘네도 시장에서 FNF만큼 2자가 앞에 들어가는 밸류를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네이처 홀딩스가 지금 베이징이 잘 나가고 있고 상하이에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요 브랜드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FNF가 성공을 한 이후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유해지신 것 같아요. 다른 2종의 거를 데려와서 신선하기도 하고요. 코닥필름, 패남 이런 것들이 내 티셔츠나 잠바의 로고에 바뀌었을 때 굉장히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디스커버리도 있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었고 지프, NFL 뭐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굉장히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신선한 면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네이처 홀딩스가 만약에 그런 해외 진출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둘씩 보인다. 그러면 정말 이제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일어나서 FNF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더 네이처 홀딩스는 일단 해외 진출이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D그룹하고 더 네이처 홀딩스의 실적하고 또 그래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엄청 좋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두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지금 SJ그룹은 지금 재무제표 표시는 2018년뿐만 아니라 SJ그룹이 탄생한 이래 단 1년도 역성장한 한 해가 없었습니다. SJ그룹은. 지금 2018년도 686억으로 시작해서 1095억, 1071억, 1497억. 영업이익은 78억에서 꾸준히 늘어서 지금 291억이 나왔어요. 예. 계속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아주 좋아요. 지금 17%, 18% 남겨먹고 있거든요. 지금 헬렌 카민스키랑 지금 캉고를 라이센스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백화점 유통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영업을 잘한다는 얘기밖에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SJ그룹 작년에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20개월선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작년에 조정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류업체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리 사실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리 왔었어요. 지금 의류주에는. 그래서 미리 떴다가 미리 조정을 받았다. SJ, 여기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팬데믹을 뚫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2353억에서 시작한 2019년에서 2932억, 3703억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SJ그룹은 2021년까지만 나와있고 2022년 컨센서스가 안 나와있는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컨센서스가 나와있네요. 추정치가 2022년도에 4426억의 매출액이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398억, 545억, 689억, 올해는 838억이 예상된다고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19%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17%, 18% 나오는데 이 라이센스 하는 이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지금 아주 높아요. 그리고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그 브랜드를 비슷하게 데려온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규모에서도 리틀이라고 불리우는 얘기가 있겠죠. 당연히 매출액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그 요 FNF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아 이거 분기죠. 12월까지 지금 2022년도 예상치는 안 나와 있네. 예상치가 나온 거는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밖에 없어요. 매출액이 1조가 돌파가 됐어요. 이 지금 FN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매출액의 규모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34%입니다. FNF는. 그래서 34%요. 이런, 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영업이익률, 뭐 매출액, 그리고 어떤 그 가져온 브랜드들. 이런 거에 그 따온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뭐 한성같이 자체 브랜드가 강한 애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2020년까지 한섬의 영업이익률은 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J그룹이나 더 네이처홀딩스가 라이센스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17%, 19% 나오고 있다. 근데 한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자릿수가 작년에야 달성이 됐거든요. 이거 한섬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느냐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J그룹하고 더 네이처홀딩스의 영업이익률이 뛰어나다. 물론 FNF의 34%는 워낙 놀라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지만 그건 FNF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최고의 그
패션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LG 패션이 그렇죠? LG 패션이 우리나라에 좀 탑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 LG 패션은 영업이익률이 4%대가 나오고 예. 그리고 매출액은 1조 7천억이어가지고 지금 FNF의 두 배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 최고 매출액으로는 LG 패션이 두 배지만 최고의 그 패션 회사는 지금 FNF죠. 그래서 다들 FNF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 라이선스 사업이라는 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선스 그 원 라이선스 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라이선스가 흔들리게 되면 수수료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공을 한 회사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다들 이런 브랜드들을 유치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게 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자체 브랜드를 하는 사업보다 픽업을 잘해가지고 옛날에 IOI처럼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히트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패션 회사가 잘 먹히고 있다. 지금 FNF를 어떤 모델, 롤모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서 SJ그룹과 더 네이처홀딩스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그 FNF에 뒤지지만 어떤 이 부분 트렌드를 잘 살려서 따라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기지개를 본격적으로 켜고 있는 의류업체 SJ그룹과 더 네이처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